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제 진도 나갑니다. 126편 3절에 보면 눈물의 효과가 뭘로 나타나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기쁨.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큰 일을 행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어려움에 큰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큰 일이 뭐라고 했죠? 밖으로 능력을 뽑아내다. 그죠? 가다. 교육받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육받지를 않으면 큰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져요. 네? 여러분의 안에 있는 큰 능력을 밖으로 뽑아내는 일이 큰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기쁘다! 이 말이죠. 이제. 야, 눈물을 흘려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 자리는 고난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눈물 많이 흘린 이명박 대통령님, 어머님 보세요. 자, 그것을, 그 간증을 제가 듣고서요. 자기가 다 돈 벌어서, 자기가 다 일해서, 자기가 다 배웠어요. 그분은. 그 누구 기도로? 어머니 기도로. 네?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효과가 어떻게 나? 기쁘다! 삼의 아흐. 삼의 아흐. 이 기쁘다라는 말은, 삼의 아흐라는 말은, 샤마흐에서 왜? 내 안에서 막 능력이 막 나가는 걸 봤어요. 그 전에 막 시험 들고 속상하고 섭섭하고 그 소리 들으면 혓바닥 치고 주눅 들고 하품하고 얼굴색 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쁘다 하고 환하게 얼굴이 빛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에 있는 것을 막 끄집어 내주느라고 잡아당겼는데도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왜? 눈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요. 할렐루야. 아멘. 눈물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눈물 흘리지 않으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지 않아요. 응? 면접 볼 때 누구를 쓰죠? 얼굴 환하신 분, 관계성 좋으신 분, 사회성 좋으신 분. 독불 장군 공부 잘하는 사람 뽑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는 관계성 좋으신 분을 뽑는데요. 응? 얼굴이 환하게 빛나다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눈이 밝아지다. 아멘. 이것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분별력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아, 이거 50년 쏘고 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두려움 때문에. 에? 내가 주의 종 말만 하면 그냥 요단강이 건너주고 그냥, 할렐루야. 에? 아, 작년에도 못 건넸으니까 오늘도 못 건넬 거야. 건너가다 빠져 죽으면 어떡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믿으면, 설교를 믿으시고 설교를 믿으면 처방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연결되는 거예요. 에? 최고 시계 가는 게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내 조카니까 갖다 믿고 나라고 생각하고 쓰지? 그럼 취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에? 여러분, 관계성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눈이 밝아지다. 그 다음에 힘이 생겨나다.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제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지니까 되는 거 안 되는 거 분별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런 게 힘이 생겨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경 창조는 없습니다. 믿음 창조지. 아멘. 네? 우리는 믿음 창조지 환경 창조는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 창조라는 것은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아멘. 저에게도 이 전화기에 계속 업그레이드라고 하루면 10번 이상 와요. 지하철 뭐 받는 거, 그 다음에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다 업그레이드하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를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숙된 생각은 고통을 이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숙된 생각은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천국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눈물의 값이에요. 아멘. 쓸쓸하고 이러고 고달픕니다. 눈물을 흘릴 때는. 그래서 막 힘이 생겨나다 승리한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의 승리의 영이 들어가요? 기쁜 사람, 눈물 뿌린 사람, 순종 잘하는 사람. 순종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의심이 생겨지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를 심으면 백을 준다는데 의심하면 심어야 안 심어요? 아, 저거 사기냐? 아마 여러분 우리가 보상 나올 때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외부에서도 투자했지만 여러분도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은 보상인 줄 믿습니다. 대가 없이 여러분 수십 년 일을 해도 그것만큼 받지 못하는데 순식간에 받아요. 왜요? 믿음으로 순종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아무나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여러분 기쁜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다.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고 교회와 결혼하고 직분하고 결혼하면 전환점이 즉시 전환점이 오는 줄 믿습니다. 찬송이 찼기 때문에, 배우자가 찼기 때문에, 배우자가 신앙이 찼기 때문에 전환을 해도 생각을 바꿔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아멘. 3절 4절은 연단에서 응답 주시고 눈물값을 주시고 5절에는 눈물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다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분명히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을 예배드리러 갈때마다 이거 낭송하라 이거예요. 아, 네. 그럼 뭐야? 너 눈물 말랐으니까 너는 없을 거야 이런 거. 너 눈물 뿌리고 왔니? 너 눈물 뿌리고 안 왔으면 그냥 바벨론이야. 장소 바벨론이 아니라 생각 바벨론이야. 생각 바벨론인 사람들은 70년 동안 고생해야 생각이 바뀌어져요. 생각이. 여러분 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매를 댑니까? 생각 바꾸자. 그렇죠. 생각 바꾸지 않으면 오늘 또 얻어 받는다 그런 거죠. 어? 자, 눈물의 기도의 응답인데 여기서 눈물을 흘리다 이 말은 디무아라고 합니다. 디무아. 디무아라는 어근은 다마라는 할머니 어근에서 되는데 심히 통곡하다. 여러분 바벨론에 가서 고생할 때 어떻게 눈물 뿌렸대요? 심히 통곡하면서. 왜요? 고난스러워서. 고난스러워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눈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에? 심히 통곡하다. 그 다음에 울다. 울다는 직역. 즉. 즉은 의역. 출애굽기 21장 9절. 포도의 즙이 포도주라고 그러잖아요. 에? 여러분 즙을 짤 때 그냥 나와요? 눌러서 고통스러워야 나와요? 그렇죠. 눌러서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환경을 누를 때 흐르는 즙이 울음이고 심히 통곡이에요. 왜요?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변화된 두려움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변화된 두려움을 수용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변화의 두려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계속 들어가지만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여기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여서 날선 검보다 위에 좌우에 날선 검보다 위에 우리의 혼과 육과 골수를 가난을 저주를 찔러서 쪼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 금방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 참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루려고 막 눈물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도 막 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 생각이 남아있으니까. 왜?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교회를 나오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아요. 응? 그래서 여러분 울음 즉이라는 여성형에서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많이 울어요? 남자가 많이 울어요? 여러분 남자는 흘리는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 특별히 소변도 흘리면 안 됩니다. 화장실에 가면 써있는데 여러분 남자들은 세 번 울어야 된다고 그러지만 많이 울어야 좋은 줄 믿습니다. 안내를 네? 받기 때문에. 아, 네. 자, 두 번째 눈물 흘리다라는 말은 시편 84편 6절에 보면 바하카라고 합니다. 바하카. 이 바하카라는 말은 고전 히브리어로 가봤더니 금식하다에 소개됐어요. 아, 네. 여러분 두려우면 금식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금식하면 몸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요. 쫓아가요. 생각이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요. 고단하고 힘들으니까. 아멘. 뭔가 육신이 편안하니까 머리 돌리지요. 아멘.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가봐 그래요. 가봐 안 싸워요.
할렐루야. 아멘. 네? 눈물 흘리는 게 뭐라고요? 금식하는 거라고요. 아멘. 금식. 금식에는 장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그지러면 또 금식해야 되니까 안 해. 예? 네? 여러분, 금식은 고통스러워서 시키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체질을 바꾸라고, 생각을 바꾸라고, 고난을 이기라고. 왜? 네? 고난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니까. 아멘. 죄는 여러분, 적극적인 죄는 범하는 것이고, 소극적인 죄는 불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네? 불순종도 다 죄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금식하다, 그 다음에 회개하다. 여러분, 에스더가 3일 금식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금식에서 살았습니까? 감독의 순종에서 살았습니까? 감독의 순종. 어떤 분은 또 금식이 우상이야. 나 40일 금식을 다섯 번 했다고 명함에다 써갖고 다녀. 여러분,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에스더에게 금식이라는 영이 들어옵니다. 모르드에게 금식이라는 영이 내려옵니다. 연합에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금식을 하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단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자, 금식을 알고 오면 효과가 나타나요. 아멘. 금식을 언제 저놈 시기가 가나. 세월 빨리 가면 우리도 빨리 가요. 에? 금식하다, 그 다음에 회개하다. 금식을 해야 회개가 되어져요. 내가 무슨 잘못했어 그랬는데 금식을 가 해보고 보니까 어떻게 되죠? 다 내 잘못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너를 위해서 땡겨주는데 그 사람이 뭘 잘못했냐? 네가 성격이 꺼트려서 그렇지. 그게 막 생각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그러니까 눈물이 더 날까요? 덜 날까요? 더 나요. 나를 데려가라고. 너 안 데려가. 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할렐루야. 금식하다. 자, 회개하다. 그죠? 회개는 뭐라고 돼? 메타노냐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막 쌀쌀맞게 죄종한테 얘기했던 사람이 목사님 막 푸르르 도는 거예요. 그럼 완전 회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그게 나온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전도하다가 목회하다가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 미움받는 건 내가 다 해결해 주리라, 이런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움받아도 서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주여 미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가. 왜?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시험 드는 거예요. 에? 복음서를 읽어도 샅샅이 읽어야 멸치까지 다 잡지. 정말로 여러분, 멸치 먹어야 칼슘이 돼가지고 여러분 뼈가 안 부러지지. 성경을 읽어도 샅샅이 읽어. 그래서 잠언서 18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주여 종이 마르기 전에 이유되지 말라고. 에? 그러면 너에게 유익함이 없다. 미련한 짓을 계속 한다. 여러분, 선수 치지 말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아멘. 그렇게 잠언서 18장에 나오잖아요. 아멘. 교만은 패망의 천복이. 너 분명 그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너 죄종한테 잘난 척하니까 분명 그거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천복이 뭐죠? 첫 번째, 망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눈물 흘린다. 클라이오. 빌립보서 3장 18절. 바울의 눈물입니다. 바울의 눈물. 클라이오. 이 클라이오란 말은 고전 헬라어로 가보니까 자동사로 크게 울부짖다, 슬퍼하다, 애곡하다, 애통하다. 이건 뭡니까? 자동사는 원인을 자신 스스로에게서 찾아내는 거예요. 네? 원인을 자신 스스로에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는구라는 것이 클라이오예요. 아멘. 네?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을 해야 돼요. 아멘. 네? 아멘. 타동사 애통하다라는 말은, 그죠? 애통하다라는 말은 원망, 원망을 자신에게 사건을 겪고 사건을 겪고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 슬퍼하는 건 왜 슬퍼할까요? 쟤한테 져서 남한테 원망하는 거니까 내가 쟤한테 져서 그죠? 여러분 쟤를 믿음 없이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 미워하면 가만 미워버리면 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살인죄자도 너 감옥 가, 가난 감옥 가. 너 응답이 없는 감옥 가, 바벨론에 가!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막 미워지면 어떻게 되죠? 얼굴이 미워졌다고 써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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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눈물에, 그래서 이렇게 눈물값을 치르면 응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린다. 씨를 뿌린다. 첫 번째, 자라라고 합니다. 먼저는 자라. 이 자라라는 말은 임신하다. 아멘. 임대하다. 이런 말을 해야 되세요. 아멘. 여러분, 임신 못하시는 분 다 씨를 뿌리면 임신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를 뿌리면? 눈물을 뿌립니다. 아멘. 한나라 그랬습니다. 사라가 그랬습니다. 눈물값을 꼭 바치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가 수태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만 회사가 없는 놈이 회사를 임신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을 임신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씨를 뿌리는 게 뭡니까? 하라차. 민수기 6장 4절에 보면 하라체라는 말을 써야 되겠습니다. 하라체라는 말은 열렬해지다. 씨를 뿌리는 게 뭐예요? 열렬한 거예요. 그냥 미지근하게 그냥 청청도 사람처럼 연화무게. 여섯 개면 여섯 개, 일곱 개면 일곱 개. 연화무게. 글쎄요. 이런 거 하지 말았어요. 네? 열렬하다. 진지하다. 부지런하다. 적극적이다. 이런 어미를 했어요. 뭐가요? 신앙이 열렬하다. 순종이 진지하다. 순종이 부지런하다. 신앙이 적극적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신을 뿌리는 거예요. 아멘. 네? 뭐라 하는 건지 않는 건지. 네? 아멘 어떻게 되죠? 아멘을 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천사가 깜짝 놀라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열렬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뜨거운 물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뜨거운 물. 아멘. 일부 시간에 예배 시간 말씀드렸지만 도전은 연애하다 소리됐어요. 아멘. 예수님과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순종과 연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손해만 여러분 연애는 손해가 없습니다. 지하 단칸방도 좋으니 아빠 결혼시켜주세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네가 살아봐야. 살아봐야. 이렇게. 그때. 여러분 지하실에서 그 사람하고 단둘이서 살면 될 것 같죠? 처음에는. 연애 때는 그래. 그러나 신앙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응? 적극적인 거예요. 기도도 적극적으로, 눈물도 적극적으로, 봉사도 적극적으로, 회개도 적극적으로, 고백도 적극적으로, 관계도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그럼 임신 된다는 거예요. 방법 가르쳐주는 할렐루야! 권사님 해보세요. 회사가 임신되지. 그렇다고 덜커덕 아이는 임신하지 마시고. 아멘! 혹시 할지도 모르고 그냥 자꾸 나오는 게. 네? 전도 못하면 할 수 없어. 손자? 손자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순종이 열렬해지는 거예요. 아멘. 왜? 이 정도 은사가 나가고 하나님 이 정도 기름 붓다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될까 안 될까도 보지 말고. 아멘.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 순종의 열매입니다. 아멘. 어? 아멘. 열매는 햇빛과 모든 것을 하나님 하시는 것이지. 아멘. 그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화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어? 그 다음에 날카롭게 하다. 여러분 귀신이 왔을 때 날카롭게만 합니다. 성경 부분을 날카롭게만 합니다. 아멘. 그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어? 날카롭게 하다. 또렷하게 하다. 참여하게 한다.
이렇게 상담하고, 아, 저도 좀 끼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교제하고. 교제가 뭐라고 했죠? 코이노냐가 하나님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나도 껴서 얘기를 해야 하나님 것을 내가 갖다 쓰고 간편히 해설을 받죠. 아멘. 응?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교제 공동체라고 그래요. 아멘. 이게 날카롭고 하고 뿌듯하게 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하다, 결정하다. 씨를 뿌리는 것은 정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멘. 네? 그래서 뭘 이렇게 정하다, 결정하다는 것은 직역이고 의역은 운명입니다. 운명이 작정되다. 아멘. 축복의 운명으로 작정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네?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24님 부부 기도할 때 제일 좋은 성품의 아기를 달라고 기대해요. 성품이 안 좋은 아기 나면 30년 고생해. 취직도 안 하고 놀아. 여러분 요즘에 캥거루족 자식들이 참 많대요. 캥거루에는 아기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들락날락 오면서 취직도 안 하고 그냥 30대 40대 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품 좋은 자녀 달라고 기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녀 출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씨를 뿌리다라는 말은 거기서 배다 자리다 거기까지 유래가 됐어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이라는 말은 린나 란안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손이 치며 축하하는 거룩한 감동. 여러분 기도로 눈물로 씨를 뿌리다 보면 막 감동이 내려와요. 내려와요. 그래서 소리치며 축하하는 거룩한 감동. 임신된다는 확신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소리 질러 안 질러? 소리 질러봐. 아멘으로 시작. 아멘. 아 연습 다니는데 잘하네. 할렐루야. 막 소리치며 축하하는 거룩한 감동이 내려오면 고전 입으로 가보니까 막 소리 나도 모르는 사람이 아멘이라는 막 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기다 정복하다. 아멘. 소리가 치면서 축하하는 거룩한 감동이 나에게 내려올 때 이기는 영이 오고 정복하는 영이 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미 이겼는데 기쁨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두리로다 이 말은 카차르라고 카차르. 이 카차르란 말은 고전 히브리어로 가보면 하나님의 영. 아멘. 여호와의 손. 이런 어근이 쓰여야 됐어요. 아멘. 거두는 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손. 아멘. 우리가 거둬요? 하나님이 거둬줘요? 하나님 애기 놔주고 남자, 여자애 놔주고 건강한 나이 놔주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눈물 뿌려서 순종 오면 되고 순종이 안 되면 그냥 눈물 뿌리는 거 왜 순종을 안 하냐? 왜? 가시밭이라 순종하기가 어려웠거든. 왜? 그거 하려고 할 때 내 생각이 탁 사단을 통해 들어와가지고 새가 탁 먹고 가. 가시겠지. 자, 거두리로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손, 그 다음에 큰 가지들. 가지가 적은 것이 아니라 큰 가지들 복수예요. 나를 도와주는 큰 손이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추수하다, 수확하다로 번역됐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눈물값을 쳐주십니다. 뭐를 쳐주신다고요? 눈물값을 쳐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네. 여기서 울며라는 말은 박합니다. 박하 아까 했죠? 금식하다, 해결하다, 잊히다. 그 다음에 반드시 기쁨으로 복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라는 말은 보라는 말입니다. 보라는 말은 안으로 들어간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최종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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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가야 어떻게 방법을 주지. 방법. 네? 바깥에서 한번 해봐 해봐 그래 대화한대요?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심장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먹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이 뭘 번역되느냐? 못 멋을 봤다. 아멘.
이루다. 상달되다. 할렐루야. 곡식단이란 말은 알룸마라고, 알룸마. 알룸마라는 말, 알람이라는 말을 우리 했습니다. 우리가 알람을 맞춰, 알람을 맞춰 그러잖아요. 그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네? 알람이란 어머니 어머니는 단단히 묶다. 3시에 묶고 나서 울어. 뭐라고 일어나는. 네? 4시 50분만, 4시 50분인 거죠. 여러분, 눈물풀에서 이 곡식단이 자유자재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곡식단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맞춰놓고 순종으로 맞춰놓으면 그때 응답이 와요, 안 와요? 다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알람이란 말은 단단히 묵다, 잠잠하다. 알람 수동태 분사형에서 예가 됐습니다. 127장 1절에 보면 눈물값 보상을 해주는데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뭐를 세워주신다고요?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게요. 이 127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잠히 계십니까? 보상해 주십니까? 보상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위대하다고 눈물을 안 흘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눈물 흘리셨죠. 예수님의 준비해 놓으신 모든 축복 반드시, 반드시 뭐라고 그랬죠? 보원무 안으로 들어가. 그거는 외우세요. 반드시 뭐라고 그랬죠? 보원무 안으로 들어가.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순종 안으로 들어가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고, 죄송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반드시란 말은, 무엇을 주다? 받다. 그렇게 번역됐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그렇게 반드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